안녕하세요. 팽기팽기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냉동감자거든요. 냉동감자를 왜 여기 지퍼백에 담아놨냐면, 제가 지금, 네,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거 보이세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보통 사이즈 포크거든요? 이 정도예요. 제가 뚫은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몇 군데나 있어요. 네. 가격이 좋아서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 하나는 이거고, 감자죠? 제가 홈플러스에서 주문한 거고, 하나는 이건데, 지금 여기서, 네, 구멍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왜냐하면, 구멍이 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교환을 하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 소비자, 거기다가.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전화가 왔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뜯지도 않았는데 감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으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저 뜯지도 않았는데 감자 냄새가 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렇게 구멍이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꽝꽝 얼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있으면 세균이 자랄 수도 있고, 식중독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쉽게 노출이 되는?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그 상담해 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직수입이다 보니까, 벨기에 직수입이거든요? 직수입이다 보니까, 걔네가 보낼 때더 많이 담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꽉꽉 눌려 담아서 터졌는지도 몰라도, 아무튼 다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다는 거죠? 나머지 이것도 벨기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알수 없는, 그래서 이거를 매장에서도 파는데, 매장에서 파는 이유는, 매장에도 이게 비치해 놓은 이유는, 이 구멍이 있어도 보고선 사갈 사람은 사간다는 거죠. 뭐 회사 입장에선 이해는 하지만, 뭐 그래도 개의치 않고 온 돈을 내고 사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거 바꿔달라고 했는데, 근데 감자, 어제 제가 어디서 뭘 먹으려고 했는데, 감자가 좀,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주문을 할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그냥 오븐에 그냥 돌려 먹자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아, 또 이런 일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일단 교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교환을 해도 크게 보장을 못 한대요. 다 이런 식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내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별일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번 그래도 나름 골라서 담은 감자라서 먹어보려고요. 아무튼 그 사실 때 냉동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동이라도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 공기가 나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지 아닌지 냉동식품 사실 때, 네, 특히 직수입, 이렇게 막 벨기에 써져 있는, 아무튼 그런 직수입 사실 때, 네, 이런 거 보시고 사시라고, 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